지금 이렇게 보시면 언니는 사람으로 해서 언니는 저기 뭐 토가 동토 발음이 좀든것 같아요. 사람으로 상문 분열이 좀 들어온 것 같아. 그래서 언니가 들고 날고 한다 소리 나오고 그리고 장사가 대만 하면 안 돼. 되다가도 또안 돼. 근데 언니는 그 털을 좀 턱바람을 좀 재우시면 나쁘진 않고 올해는 상갓집을 안 가셨으면 좋겠고 언니는 분명히 잘못하다가 언니가 사고수가 보이든지 아니면 천당과 지옥을 좀 맛을 좀 보실 것 같아요. 올해요? 올해 예, 조금 올해는 무조건 자중하시고 놀러 가는 것도 좀 자중하시고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업장에도 조금 좀 환기 좀 시키고 뭘 했. 그 동토바람 때문이라도 좀 털을 좀 다스려놔야지 언니가 좀 괜찮다 보시고 신랑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한다 그러면 사업을 운기를 바꾼다 그러면은 내년에. 예, 좋지는 않아요.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. 쫄딱 망합니다. 뭐가 잘 맞아요, 그러면? 지금 그냥 있는 자리에서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 그러면 소리 나고 탈이 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까딱하면 사고수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사고수가 안 들어오면 금전으로 사기 맞이를 했거나 뒤통수 맞이를 해서 금전이 다 나간다 소리가 나오거든요. 그때 이분은 꼭 일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뭘 이제 단둘이 쳐놓고 하셔도 될까 말까 될것 같아요. 저랑 그래서 같이 해도 안 돼요? 네네 언니랑 맞지도 않는데 맞죠? 언니가 그리고 성격 자체가 맞지도 않고 대주 자체도 맞지도 않아요. 서로 붙어 있으면은 스트레스만 쌓여요. 그러니까 딱 끝나고 그냥 얼굴 보는 정도가 좋은 건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은 언니가 자꾸 쪼아대고 언니가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싫은 거야.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언니 대주 같은 사람은 이기적인 면이 되게 강해. 나 자아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고 저요? 그 아니 대주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후자야. 마누라가 후자야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쪼이면 싫은 거야. 그러면 팅그러져 나가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좋지는 않다 소리 나와요. 어쨌든 올해는 언니가 한 지금 때리냐 언냐고 언니 혹시 미안한 언니 집에 상문이 있거나 상가집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? 아니, 없어요, 최근에. 최근에 말고 작년에. 아니, 없어요. 없어요. 집에 상담하신 분 없으세요? 없어요. 없어요? 저희 시집 쪽으로도 없어요? 없는데? 없어요? 네. 언니네가 상문 바람이 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니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. 올해 잘못하다가는 운기가 많이 꺾일 것 같거든요. 언니 미안한데 언니는 대주되면 한번 좀 쳤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. 가을역 돼서 한번 명절 지나고 한번 치셨으면 좋겠어요. 대주되면 한번 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언니가 조금 몸 기운도 그렇고 터도 그렇고 좀 나아지실 것 같아요.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. 미안한데.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? 언니랑 대주랑 따로 보는 거예요, 지금 제가. 그래서 지금 보는데 올 수정까지는 언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는 언니가 좀 괜찮은데 올해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만약에 가게 팔게 되면 어떤 거 하면 잘 맞아요? 왜 팔아? 지겨워 가지고. 근데 언니 딴게할게 없어, 언니. 또 이거 해. 또 이거 해서 그냥 언니 그냥 이거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. 아, 근데 뭐 이제 아기도 있고 규모도 크고 아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니까 나가는 돈도 많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조그맣게 그냥 차려서 할까 하는데. 그래도 되는데 지금 어차피 지금 한 내년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조금 팔기는 좀 아깝다 소리 나올 것 같아요. 팔려면 팔리기는 해요.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아요. 근데 언니가 팔고 나서부터는 거 이제 운기가 조금 돌아서서 언니가 후회하실 것 같아요. 다시 차려서 가기에는 조금 힘들으니까 내년까지만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은 언니가 자꾸 마음이 있잖아. 힘들다 힘들다 하다 보니까 터도 자꾸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터를 한번 정비해서 가시면 바삐 움직인다 소리 나올 것 같고
그리고 언니가 직원들 때문에 속 썩이는 건 아는데, 그래도 어찌됐든 저쪽 좀 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, 대주가 분명히 우격 다짐으로 일은 좀 벌리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언니가 뒷바라지니까 언니가 뒷수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어떤 일이야? 뭐 이제, 뭐, 마음대로 사업을 하든, 뭐를 하든, 장사를 하든, 무엇을 할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면은 하지 말라는 데서 이 사람이 안할 사람은 아니에요. 우격 다짐으로 하신다 소리 아니면 나오거든요. 식당 아니고는 뭐 그런 아예 안 돼. 장작, 안 돼. 나무 이런 거. 그럼 뭘 해야 돼, 이 사람은?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있는 자리에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람이 힘들어서 자꾸 나오려고 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괜히 잡아봐야, 이동수 잡아봐야 후회만 하실 것 같아요. 뭐, 장작도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은 신경이 있기 때문에 나무 잘못 만져서 잘못 그런 거 해봐야 주닥 맞아요. 그리고 신발전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막혀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좀 자리매김을 좀 하시는 게 낫지, 공복은 지금. 있어요? 이 사람은 그래도 내 돈은 먹고 살아요. 근데 언니 덕으로 먹고 사는 걸로 보이는데? 저는 돈복은 있어요? 언니는 돈은 없지는 않아요, 사주에. 언니는 바지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언니가 움직여야지 먹고 사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은 바지런보다는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, 그냥 그것도 그냥 겨우겨우다 소리 나오고, 실질적으로 생활 거 언니랑 바뀌었어요. 언니가 남자고, 언니가 가장 역할을 하고, 남편이 그냥 여자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, 여자 역할도 못한다 소리 나와요. 왜? 자기만 치장하는데 바쁘다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. 그럴 땐 저는 지금, 치장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없는데. 거야. 이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. 자기만은 아는 사람이라고.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먼저 먹고 난 다음에, 먼저, 그 다음 후에 본인한테 주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.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아직까지 무엇을 하면은 쫄딱 망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사의 운기나 무슨 운기, 금전의 운기나 지금 언니가 더 갖고 계기 때문에 지금 언니도 지금 손을 놓으면 좀안 되실 것 같아요. 애기는 지금 한 명인데 하나 더 놔도 돼요? 애기가 지금 몇 살이죠? 아주 어려요. 몇 살? 그냥 이제 돌 지났어요. 돌 지났어요? 작년에 태어났네? 언니는 마음이 급한데, 대주가 그렇게 마음은 급하진 않아요. 언니만 몸단다 소리 나와요. 대주는 그냥 있어도 그만, 없어도 그만. 그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언니가 하나는 더 날려고 몸부림치는데, 다섯. 날라면 빨리 나야 되는데. 하나는 보이긴 보여요, 언니. 보이긴 보이는데, 잘하면 내년에 좀 가질 것 같은데. 내년에. 그 운기는 없지는 않아요.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 되면 응. 좀 괜찮다. 내년에는 언니가 나쁘진 않아요. 금전이 그래도 좀 쌓일 것 같은데, 올해 이거를 다지진 않으면 언니도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지고 가시는 게 나은 거고, 대주는 지금 힘든 상태에서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 언니가 밑 빠진 독에 물 그럼 언제 묻혀요. 하면 돼요? 지금 한 2, 3년, 3년은 더 묵혀야 돼요. 지금 3대를 넘겨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안 넘기면은 힘들고, 만약에 하신다 그래도 언니가 수습하러 다니시는 게더 바빠요. 같이 하신다 그래도. 그리고 언니가 더 하는 비주얼이 더 커져요. 그러기 때문에 언니가 힘들어. 아니면 뭐 이런 영업 쪽으로 해도 돼요? 회사? 그런 주변말이 있어요? 누가? 신랑이. 엄청 잘했었는데? 내가 봐서는 이제 그것도 싫은 것 같은데, 그냥. 이 사람은 그냥 내 자리, 내 그거에 바운더리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것도 없네. 내가 봐서는 지금은 언니 이 사람이 이동수를 잡으면 좋지는 않아요. 집 이사도 하면 안 돼? 이사는 언제 가실 건데요? 뭐 올해는 안될것 같고 뭐 내년 내년에는 안 돼요.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다 있어요. 네. 올해 가실 거면 올해 상반기, 최대한 상반기에서 동지섣다 가기 전에 움직이시는 게 맞고요.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묵혀 있으셔야 돼요. 3년 동안? 예. 네. 지금 안 그러면은 언니네는 분명히 금전이 새가고, 분명히 언니가 새갈 아프든지, 금전도 없는데? 그거는 언니 생각이지. 어?
우리가 있잖아,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뭐 훔쳐갈 게 있어? 근데 도둑놈 눈에는 훔쳐갈 게 있다는 거지. 그런 거 똑같은 거야. 언니가 아무리 그래도 금전이 새가 나가려면 우습게 나간다는 소리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아. 이 무엇을 벌릴 게 아니야. 그러려면 할 거면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언니가 벌, 뭐 내년부터 벌리기 시작하면은 진짜로 언니네 금전 나가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진짜 흔적 없이 나가요. 그거는 언니가 알아서 판단하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딴 건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? 네. 네.